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엄만하고 매일 욕만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불순종하고 매일 쌈소리만 하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아니 의성군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누구든지 나한테 들키면 코털 뽑아. 누구든지 나한테 욕하면 똥꼬 쑤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날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놀랄루야 맨날 이래서. 아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멍청한 것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전부 바보 멍청이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너희들이 바보야. 어? 저기 누구야? 어? 가만있어. 여기다 구덩이를 파놔야지.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기 전에 구덩이를 파놓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 빠질 거야. 으쌰 으쌰 구덩이 으쌰 구덩이 으쌰 그래서 삽이 필요해. 삽. 그렇지.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을 구덩이로 빨리 빼시라. 빼시라. 끝. 아, 됐어. 이 정도 됐어. 어? 나온다, 나온다. 순이가 나온다. 순이.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저게?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끝은 내가 봤다. 어쩔 거야? 잘 봤어. 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자꾸만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믿어봐.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죽은 다음에 너 어디 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 공동묘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지옥이 뭐 하는 데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진질방이야? 진질방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줘. 보여줘.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그건 다 뻥이야. 아니야, 진짜야. 뻥이야, 거짓말이야. 진짜야. 야. 아니야. 아, 거짓말이란 말이야.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야. 애들이 다 교회 다니더니 바보 멍청이가 됐어. 너희들도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주둥이를 봤네.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주둥이를 봐가지고 날 아프게 하는 거야. 정말.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지. 너 두통아, 네가 여기서 주둥이 봤니? 그래, 내가 봤어. 어쩔 거야? 그건 나쁜 짓이야. 너 이렇게 매일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너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계속 교회 다닐 거야? 그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땐 언제나 마음이 외로웠어.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대박 기뻐.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지옥 가. 너 이리 와봐. 왜?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아무리 네가 날 겁줘도 난 나가고 말 거야. 이리 와. 따라해. 왜 그래? 뽀뽀하려고 그래? 뽀뽀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따라해. 그래.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어요? 잘 다니겠어요? 아저씨. 맞추기 안 됐네. 따라해. 왜 그래? 왜? 또 뽀뽀하려고 그래? 아저씨 이상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무지 잘 믿겠어요? 아 이제 정말 마트리가 되네. 너희들 따라해.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어요? 왜 나 근심 내고 그래. 그러지 마. 그동안 그러면 안 돼. 야 교회 다니지 마. 다닐 거야. 예수님 두덩이를 도와주세요. 두덩이 예수님 주장가로 유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두덩이 축복해 주세요. 두덩이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완전 바보야 바보. 아니 제가 때렸는데 나를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진짜 바보야. 그지 얘들아? 아버지야 바보. 자꾸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교회 선생님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자꾸만 때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지난번에는 구덩이에다가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신발에서 똥 냄새가 났어요.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싹 봤구나. 오늘은 똥은 안 쌌네. 아니 더러워. 도대체 누구야? 누구? 어린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두통이! 두통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머리카락 보인다. 내가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없잖아. 왜? 어디? 없어. 옆에? 어디? 얘가 어디? 나와. 뭐가 어쩔지 왜 그래요? 너 도대체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미워하는 거야?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그건 네가 나쁜 짓만 하니까 그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너 맨날 슈퍼에 가서 너 껌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요. 너 애들 때리고 너 돈도 뺏고 시계도 뺐지. 스마트폰도 뺏어요. 이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너보고 어떻게 같이 놀기를 바라지. 애들이 너보고 안 놀잖아. 애들이 그래 너 아까 침도 뱉었지. 네. 그래 애들한테 침 뱉어. 너 그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 그러지마. 안 그러지. 야 도대체 알았어. 그만 알았어. 그만. 자 두통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를 가자. 교회 안 가요. 왜?
교회는 반만 떨어져요. 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이번에 어린이들 어린이 캠프도 갔어. 나 너도 어린이 캠프도 가고 얼마나 좋아. 싫어요. 안 가요. 난 교회가 싫어요. 왜? 나도 몰라요. 그건 네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알아요. 뭐가 있어? 짜장면이요. 무슨 짜장면이야?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서 그래. 너희 마음속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줘? 자, 두 손을 놔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어머니야. 어머니야. 자, 여기 이쪽으로. 자, 두 손 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답게.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너희 마음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여러분들이 두통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시작. 영어로 쓰겠어요. 원, 시작.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두통이 마음속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두통이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던데? 이게 뭐냐? 쟤 웃긴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너의 마음이야. 어? 두루미의 마음? 아니에요? 아, 두통이의 마음이. 아, 이게 두통이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아, 알았어요. 내가 한번 그럼 내 마음속을 보겠어요. 내 마음속을 한번 볼 테니까. 뭐가 있는지 나도 궁금해요. 이번에 준 것이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꼰대지 같은 마음이. 그래서 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그런 것일까? 아니야 이번엔 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신경질 내고 화내고 싸움하는 혈기막이다. 싸움막. 나는 싸움자라고 인사 주고 우리 어린이들도 싸움자라지요. 매일 엄마 아빠할 때 신경질 부리지요. 맨날 동생 잡아피지요.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싫어? 아니 이번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입에서 항상 욕하는 애들은 말이야 너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욕해서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하고 욕했잖아. 아니 내 입장 누구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금방 쌍나무 새끼야 하고 욕했어. 똥꼬야. 뭐, 난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내 마음속에 욕하는 마귀도 있어. 아 정말 이상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흉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아니야 다시 한번 이번엔 좋은 걸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못난마귀? 못난마다 웅탕한 생각 말하고 웅탕한 것을 좋아하지. 난 너처럼 웅탕한 어린이가 좋아. 아, 그런 어린이를 이 다음에 인생이 버려 찰나갈 거야. 애들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또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찰나간 인생을 살 거야. 난 너 싫어.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야. 내 마음속에 웅탕마귀도 있어. 지금 가고 싶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래야 무엇이는지 알겠니?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마귀 죽여버려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든 죽여버려요. 마귀는 네가 죽일 수가 없어. 안 돼요. 마귀를 없애버려야 돼요. 칼로 배를 부시려고 할 거예요. 칼로 배를 찌르면 너만 죽어. 마귀는 안 죽어. 그러면은 독약을 먹어버리면 마귀가 다 죽어요. 그러면 네 너만 죽어.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버릴 거예요. 그럼 네 다리만 부러져.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 죽여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요?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다 같이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아, 근데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언제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지금도 너희 곁에 계셔.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네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게 했어. 그러면 내 마음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럼. 자, 회개해봐.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 예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이 손에서 피가 나잖아요. 아, 무서워요. 왜 피가 나요? 왜?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겠느냐? 예,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거기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지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 옳지, 눈을 꼭 감고, 옳지,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옳지, 옳지. 잘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절대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님, 오늘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인형극을 보고, 내 머릿속에 욕심 마귀가 살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남의 걸 훔쳐도 죄의식을 안 느끼고 엄마 아빠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훔치고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욕심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어린이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옳지, 옳지, 착해요. 옳지, 착해요. 정직해야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신을 다 파하고 오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옳지, 손을 내려.
그동안에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집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엄마한테도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내가 진짜 짜증을 부리고 싸우고 동생을 때리고 오빠하고도 싸우고 언니하고 형하고도 싸웠어. 매일 싸웠어. 그러는 언니는 왼손을 가슴에 얹어봐야 옳지 않지. 손을 내리고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했네. 말하려고 했는데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약속을 어기고 선생님하고도 약속하라고도 어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한 어린이도 오른손을 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손을 내리고 예수님 그리고 난 그동안에 그리고 그동안에 자꾸만 욕을 했어요.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입에서 자꾸 쌍소리가 나고 욕이 나와요. 그런 어린이의 손을 들어봐요. 네. 오늘 좋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손을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 저는요 자꾸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맨날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귀신이 자꾸 들어올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자꾸 보게 돼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쫓아버려야 되는데 난 아직 어린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내 인생 망가지는데 이 밖에도 쫓아버리고 싶어요. 한 어린이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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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을 내려봐요. 이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진을 발견한 어린이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옳지 옳지.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봐요. 옳지 무게 숙여봐요. 이제부터 진짜로 기도를 할 텐데 정말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에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원래 선생님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딱 1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특별히 기도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밤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통이가 세상을